스타카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타카토는 음과 음 사이에 쉼표가 들어가는데요. 그 끊어서 연주하는 정도는 곡의 표현에 따라 다릅니다. 자, 샘플을 먼저 보고 역시 신호자키 선생님의 설명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6페이지, 2권 46페이지에 스타카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스타카토는 활을 빠르게 켜고 선명한 음을 내어 구별한다고 합니다. 손목 및 손가락에 힘을 가하여 활을 빠르게 움직이며 음에 확실히 악센트를 붙여서 끊어줍니다. 음과 음 사이에 쉼표가 들어가는데 그 끊는 정도는 곡의 표현에 따라 다르고요. 보통 음표의 절반을 쉬는데 활을 길게 했을 때나 센 음을 낼 때는 짧게 쉬고 활끝을 사용할 때나 피아노로 여린 음 연주할 때는 조금 길게 쉬면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활은 레카도 주표의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운동을 재빠르게 하고 음을 세게 내어 압력을 준과 동시에 활을 멈추는 방법. 다음 두 번째로 켜기 시작한과 동시에 압력을 늦추어 둥근 음을 내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곡에 따라 가지고 나눠 쓰라 이러는데 이 두 가지를 그냥 설명을 드리면은 첫 번째로는 활을 움직이고는 압력을 딱 주고는 그때 멈추는 방법. 또 두 번째 방법은 활을 움직이면서 압력을 늦춰가지고 스타카토 효과를 내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어떤 경우나 그것은 이제 곡에 따라 가지고 연구를 해서 소리를 적절하게 구현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